최종 봤어요, 지금? 와, 진짜,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 표정으로. 이효리 씨, 제가 정말 많은 걸 준비했어요. 1979년 5월 10일 충청부터 청원군 광해면에서 태어나서 정말 많은 걸 준비했는데, 오늘은 효리 씨 얘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인터뷰 질문들은 하나 하기로 하고요. 뭔 소리야. 제가 또 하나 준비했죠? 예, 예, 예. 네. 자, 코드 문화 주세요! 자, 유리 씨가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해서 OX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어, 챙피언 OX 게임. 유리의 OX 게임 뭐 해야지. 저기 봐봐. 지금부터 정재영 씨가, 아이고, 이거 니꺼. 그걸 읽으면 어떡해. 유리의 OX 게임 이게 웨트라니까.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코드 한 번 주세요. 유리의 OX 게임. 자, 이제 문제를 잘 듣고요. 부연 설명은 나중에 하고, 알죠? OX 게임 뭔지. 네. 지금부터 스피디하게, yes, o, no로만, o냐, x로만 대답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자, 문제 주세요, 정재영 씨. 아이고, 어렵다. 1. 내 이상형은 유희열보다 정재영이랑 가깝다. x. 자. 나는 최근 이성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설레어본 적이 있다. x. 진짜, 무슨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나는 가끔 욕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내 모습에 반해 셀프 카메라를 찍은 적이 있다. X. 나는 한번 헤어졌던 남자를 또 만난 적이 있다. O. 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한 달 안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O. 나는 후배 가수들에게 제2의 이효리라는 타이틀이 붙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다. O. 내 신체의 단점은 코디네이터가 알고 다 안다. 말하자 말하자. 코디네이터가 알고 있다. 있다. 알고 있다. O. 나는 방송에서 출연해서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 X. 자, 이렇게 해서. 예. 야, 정말. 손발이 딱딱 맞잖아요. 한 발리든. 예, 이게. 왠지 나랑 맞는다. 손발이 딱딱 맞는. 자, 이렇게 해서 OX 퀴즈를 한번 살펴봤는데. 네. 먼저 첫 번째. 내 이상형은 유희열보단 정재영에 가깝다. X로 해주셨습니다. 네. 어우, 그렇다면. 희열님에 가깝다. 아, 잠깐만.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뭘요? 유해열 씨에 대해서. 유해열이 뭡니까? 유해열이. 아. 유해열입니까? 뭐 많은 걸 알지 않아도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휠이 제일 중요하죠. 네. 제가 저는. 아니, 혹시 이럴 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랑 하도 오래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약간 뭔가의 느낌이 비슷하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제가 또 유리 씨가 좋아해 또 여러 가지. 기분 나빠. 그, 패스! 그 다음에. 교류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태원에서. 네. 저는 자, 김준희 씨랑 이적 씨랑 다 술 먹을 때. 다 같이 뭐 술 한잔하고 집에 가는데. 아, 그때 있었어요. 그 에피소드 좀 얘기해주세요. 네, 나, 다들 뭐 다른 데서. 그날 다 집에 간 거 아니야? 바르다 주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나와서 택시를, 콜 택시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먼저 가야 돼서. 택시비까지 미리 내놓으신 거예요. 아, 기본이죠. 몰랐는데. 우미만 넘어. 그때 이효리 씨가 정말 오빠로서, 선배로서 저에게 정말 고맙다라고. 네. 저는 남자로서. 한 행동이었지만, 정말 그때 제 자신이 작아지면서, 그때 이제 조금 저에 대한 눈빛이 좀 바뀌시더라고요. 그전에 경계했었는데. 저 희열 오빠 와이프랑 더 친한데. 사랑 언니랑. 네. 그런 말씀 하셔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 진짜 친하시더라고요, 네. 두 분이. 자, 패스! 두 번째입니다. 상나 콩꺼 콩꺼. 자, 두 번째 질문 중 빨리 해주세요. 나는 최근 이성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설레어 본 적이 있다. X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없어요? 설레진 않나 예전처럼? 아니, 아니 별로 이렇게 만남이 없어서 그런지 새로운 사랑을 만난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하도 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설레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 희열 오빠 봤을 때 정도? 아우, 그때 정말 편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는 가끔 욕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내 모습에 관한 셀프 카메라를 찍은 적이 있다. 아, 없어요. 나는 한번, 아, 그 다음에 네. 아까, 아니, 욕실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들어야죠. 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없는데, 진짜. 아, 머리 넘고 나니까 흉하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젊었을 때야, 뭐, 탱탱할 때야, 뭐, 있었겠지만. 아, 지금도, 지금 더 아름다워요. 아유, 아유. 네. 흘러내리고 있어, 흘러내리고 있어. 사람들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효리 씨가 그러시면 정재영 씨는 어떻게 해요? 정말 큰일 나죠. 정재영 오빠는 아, 장난 아니죠. 그럼요. 보진 못했지만. 저는, 저 같이, 그, 수영장도 가보고,
가본 적이 있는데. 나 옛날에 키가 좀 더 컸는데 지금 약간 줄어들면서 피부는 오히려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 아니 흘러내리는 것보다 더 무섭겠다 위로 올라가는. 저는 이게 방송용으로는 좀 정확하지가 않지만 다른 말을 몰라서 시사모 있잖아요. 그 생선이요? 배 이렇게 알벤 시사모. 네네. 그걸 보는 줄 알았어요. 물 속을 다니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맥주 생각나기도 하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나는 한번 헤어졌던 남자를 또 만난 적이 있다. 술 때문에, 그놈의 술 때문에. 그렇죠. 아, 충분히 많죠? 네. 아, 누구 얘기나 다 있을 수 있죠. 그게 술을 먹으면 생각이 나잖아요. 혹시 전화해 보신 적도 있어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 한 1, 2년간은 제가 술 좀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취할 때까지는 안 마시니까. 옛날에는 취하려고 술을 마셨었어요. 취하지 않을 거면 왜 마시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다음날 후회도 하고. 그 아니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도 시중에 아. 그럼 상대편은 굉장히 다음날 다시 사귀는 분위기로 그렇죠. 전화가 와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진짜. 예전에 좀 망나니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 전화라도 네. 받아보고 싶다. 잠깐이라도 떨리는 것도 좋아.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한 달 안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네, 오버랩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아, 넌 없었어요? 저는 아 많지가 않아. 항상 그러는 거 아닌가? 아, 정정 씨 이런 적이 있어요? 정정 씨도 패스. 알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나는 후배 가수들에게 제2의 이효리라는 타이틀이 붙는 것이 기분 나쁘진 않다.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않죠. 좋게. 예, 그만큼 이렇게, 않나? 예, 그만큼 뭐, 이렇게, 배우를 해주시는 거니까. 아, 정말? 제가 어디서 봤더라? 네. 뭐, 지구 끝까지 비킬 기술, 뭐, 이래가지고. 뭐라고요? 아니, 기사 제목이 대부분 이효리 비켜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비교를 하는 기사가 너무 많죠. 네, 아니, 비교해도 좋은데, 비켜는, 어디까지 비키라는 거야, 진짜.